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자, 제가 저희 직원 화장실에 와 있습니다. 화장실에 청소건, 이게 이쁜 거를 계속 찾았었거든요. 이거 설치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만 따라하시면 쉽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몽키 하나로, 이 몽키 하나로 5분? 5분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5분 동안에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스프레이건은 다 거의 비슷해요. 이제 모양이 좀 다를 뿐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동남아 갔을 때 이게 이쁘더라고요. 동남아 친구들은 스프레이건으로 다 비대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품은 요거하고 줄하고 그다음에 T밸브, 그다음에 이제 거치. 이거 신박하더라고요. 변기 뚜껑에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요거 두 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테프론 테이프 엄청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변기 쪽에 하느냐, 수선 쪽에 하느냐. 수선에 보면은, 수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하면 안 되고 찬물 쪽으로. 보통은 왼쪽이 찬물이거든요. 왼쪽 거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치할 곳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이제 안 그래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뚫으려면 이제 공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간단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군더더기 없이 포인트만 딱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밸브가 열려 있죠. 열려 있으면 이대로 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꽉 잠궈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안 잠궈주세요. 겁먹지 마시고 힘 들어가서 이 정도로 해서, 여성분들도 이제 힘 줘서 하는 정도. 근데 얘는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고무 패킹이 있어요.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T밸브, 이제 친절하게 이건 또 돼 있습니다. T밸브가 그러면 어디에 얘를 먼저 연결해야 되냐,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항상 영상 보면 이런 게 안타까워요. 자, 보시고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얘를 잠그는 거고,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자, 여기를 막아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 고무 패킹 있죠. 이 고무 패킹을 꼭 막아주셔야 돼요. 여기부터 체결을 합니다. 체크를 하는 거는 이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고무 패킹이 올바르게 안 되면 이제 물이 셀 수가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저도 좀 살짝 이런 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일단은 그냥 방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잠그세요. 그냥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써서 작게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저도 설비 공사도 했던 사람이라 이걸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그냥 힘이 요 정도 이렇게 밀었을 때 요 정도만 잠그셔도 충분히 잠기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얘를 이때 방향을 잡고 다시 한번 풀어줬으니까 한 번만 딱 조이시고, 그 다음에 고무 패킹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얘가 위로 가야지 마감도 깔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여기다 청소건에 연결하는 거, 얘는 양변기 쪽으로 거는 거예요.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고무 패킹이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고무 패킹을 이렇게 껴줍니다. 이게 앞뒤는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잡아서, 이게 잘 안 맞을 때는 누른 상태로 반대로 돌려보셨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몽키로 이렇게, 잘 보이나? 돌아가는 애들은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 조이면 돼요. 움직일 정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더 조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얘도 보십시오. 얘도 고무가 있죠? 까만색 고무. 얘도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주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바로 틀으시면 얘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주시는데, 얘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까만색 고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빡빡하게 깨졌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스티커 주의 뭐 이런 거는 보기 싫으니까 떼주고, 자, 이렇게 떼고 나서 이제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잘못 설치되면 막 새에서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많이 안 조였잖아요. 안 조였는데도 다 이렇게 움찔하고 문제가 없죠. 자, 이것만 잠그실 거면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움찔하죠. 이거 잠긴 거예요. 다시 여기를 눌러서 그대로 싸주시면 됩니다. 자, 안전하게 된 거죠. 여기서 물이 안 새면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동파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이거는 물이 안 셉니다. 고무 패킹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거칠 해야 되잖아요. 벽으로 박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거칠 해야 되는데, 얘 신박하게 얘가 나왔습니다. 그냥 뚜껑 열 때는 그냥 겁내지 마시고, 여기 홈으로 손가락 넣으셔가지고 양쪽으로 잡아서 가볍게 살짝만 옮기세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홈이 있잖아요. 그대로 넣어주시고, 가장자리로 가야지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걸쳐주시고, 그 다음에 얘로 눌러서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그냥 끼워주시면은 이제 고정하는 게 조금 좀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멍 안 뚫고, 이게 어딥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청소를 해야겠다 하면 여기서 바로 청소를 하는데 수압이 엄청 세요. 이거죠. 근데 이걸로 그 비데 쓰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디든 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압이 세기 때문에 변기 청소도 우리 그 찌꺼기 남잖아요. 막 이것도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세가지고. 엄청 세죠. 청소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 구석도 뭐. 우리 콸콸콸 넘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집 수압이 약하다 그러면, 이건 팁인데요. 밖에 나가시면 이제 수도 전공구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좀 더 열어보시는 거죠. 또 안 되면은 이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우리 전체 수압 좀 올려줘라. 물 부족국가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치되고 5분이면 이제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 공구는 제가 이걸 쓰진 않았지만 요거 몽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자, 어떻게 청소건 설치 간단하죠? 없으신 분들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지저분해지지도 않아요. 깔끔하죠?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이거를 계속 알리바바에서 찾았었는데 드디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좀 저는 이쁘다, 심플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SUS304 이제 스텐 등급이거든요. 스텐 등급도 좋게 나와서 녹슬지 않을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셀프 인테리어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서 맡길 건 아닌 것 같고, 직접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만족감도 최고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